근데 여기서 팁이 있습니다. 예. 뭐냐면 천정까지 가면 안 돼요. 아... 천정까지 하는 순간 돈굴이 됩니다. 주부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 에어프라이기, 아, 엄청 많죠. 커피포트, 이게 꼽아야 되는 게 전자레인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거기다 뭐 더 덧방에서 멀티탭을 낄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가 비싼 돈 들여서 내가 원하는 집을 만들려면 내가 원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거기다 아포트를 받아야 돼요. 이게 가능한 건지, 어떻게 저기 하면 좋을 건지,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이런 느낌을 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 건지, 이런 식으로. 너무 좋은데요? 아, 네. 아유, 저도 생각보다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거의 인테리어 할 때 좀 정석? 챙겨야 될 부분 다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다 노출되는 게 아닌가. 오늘 좀 탈탈 털리는 기분. 아, 탈탈 털리는 기분입니다. 네. 뭐 여러분들 일단 제가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오늘 파트 촬영을 하면서 용어를 정말 좀 순화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할 것인지를 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공사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거기서 사용하는 용어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공사 용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덧방이라는 거, 뭐 타일 크기도 뭐 300에 300, 300가. 각이라고 쓰거든요. 300가. 그다음에 9배. 자, 이런 부분을 제가 일부러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말을 써야 하지만 아직까지 공사 현장에서는 현장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오히려 더 좀 괜찮습니다. 네. 이제 트렌드가 많이 변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화장실이 굉장히 좀 요즘에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요즘의 트렌드, 화장실 트렌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화장실 트렌드요? 네. 일단은 가성비 위주로 한다라고 하면 현재 있는 상태에서 막 변경하거나 바꾸면 안 돼요. 네. 뭐냐면 그 틀을 살려서. 네네. 그 상태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타일 자재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벽체 같은 경우에 300, 600각짜리 그리고 바닥은 300에 300각짜리 일반적인 타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타일의 사이즈. 네. 30cm에 30cm짜리 네. 타일을 보통 바닥에 많이 쓰고 네. 30에 60cm짜리 타일을 벽으로 쓴단 말이에요. 네. 그게 너무나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가성비 욕실이에요. 그렇죠. 그죠. 네. 네. 근데 이런 거 할 때는 일단은 그 우리가 방산시장이나 아니면은 유통단지에 가가지고 일괄적으로 하는 게 좀 좋습니다. 예. 왜 좋으냐면 타일뿐만이 아니라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구매를 해서 업체에다 이야기하면 좀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일유들 보면 독일유는 세면대하고 양변기가 있잖아요. 요런 것들도 좀 저렴이 버전으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대림거나 뭐 아니면은 아메리카 스탠드 이런 거 말고 조금 떨어지는 거. 어디 제품이지? 뭐 요런 거. 근데, 대림 아닌 다림. 근데 사용하는 데서는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제품이 하자 있는 제품을 쓰면 안 되죠. 사용성에 큰 문제가 없다면 상관없을 것 같고요. 수전류도 마찬가지예요. 수전류도 가격대가 상당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냥 기본 사용으로 적용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을 자기가 따로 다 알아보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유통단지 같은 데 가서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견적도 다 내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 타일 얼마, 독일 수준 액세서리 얼마,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해야 될 건 뭐냐면 욕실장 같은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 욕실장도 다 있어요. 그리고 뭐 샤워 수전이라든지 욕조 수전 거기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비용적인 절감을 할 수가 있다. 가성비 높은 게 원래 그 거울하고 그 욕실 장하고 그거 세트로 같이 그냥 그렇죠. 보통은 이제 슬라이딩 장이나 여닫이 장이나 이런 것들도 거울이 붙어 있는 형태. 좁은 공간은 기왕이면 거울 붙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 방산시장에서 그 물건을 주문을 해서 네. 배송을 한 걸 가지고 네. 시공을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작업자를 또 섭외를 해야 되면 시공을 하게 되면 작업자를 따로 섭외하는 방법도 있지만 거기에서 작업자를 소개받는 방법도 있죠. 그 판매처에서. 판매처에서. 네. 예. 그게 가장 또 확실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업체는 또 그래도 자기들 독일을 잘 설치해 줄 수 있는 분을 추천해 줄 거기 때문에 그래도 책임감이 있는. 맞습니다. 예. 그럼 화장실, 가성비 좋은 화장실에서 이런 부분을 좀 힘을 주면 그래도 더 좀 예뻐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 어디에 좀 포인트를 두면 좋을까요? 자, 예를 들면 욕실 같은 경우에도 슬라이딩 장 같은 거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도 우리가 주방에서 아까 포인트로 준 게 T5. 아, T5 조명. 그것도 넣으면 엄청 고급스러워. 완전 괜찮겠다.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그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뭐냐면 거울을 네. 라이팅이 나오는 거울을 쓰는 거예요. 아, 네. 거울을. 거울 자체가 네네. 요새 이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라이팅이 나오게 하는 제품도 있고 전선 자체를 연결해서 킬 때 바로 라이팅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완전 좋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많이 내지. 불 나오는 라이트 켜지는 거울은 한 어느 정도 하나요? 가격이? 가격 얼마 안 합니다. 그것도 한 15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완전 좋은데요, 이거? 이거 똑같은 여러분들 독일 장을 쓴다 하더라도 정말 이 조명만 조명 포인트만 준다고 하더라도 정말 다른데
데 없는 괜찮은 욕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욕실도 되게 괜찮았어요. 이 거울에 조명 포인트, 그 다음에 이 화장실 장에 또 조명 포인트. 저 또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바닥 타일은 좀 어둡게 하고 벽은 좀 밝게 하는 게 유행했다고 하면 요즘 트렌드는 어떤가요? 가성비 말고 좀 내가 내 집을 하려고 할 때 보통 트렌드는 뭐냐면 같은 타일을 벽하고 바닥 같이 다 써요. 똑같은 타일을. 네. 보통 이제 포셀레인 타일이라고 해서 포셀레인 타일을 600에 600각짜리, 60에 60cm짜리 타일을 벽하고 바닥 같이 다 붙여버린 거예요. 넓게 넓게. 완전 그냥 좀 모던해 보이겠는데요? 그렇죠. 모던해 보이고 우리가 300에 300각짜리 타일과 300에 600각짜리 타일이 있는 게 투톤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많은 건설사들이 아직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보고 아까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 이미지를 보면 이게 지금 보기 싫은 거죠. 아니 뭐야 이거 이래 돼. 저도 지금 상상을 해봐도 동일한 패턴으로 한 게 훨씬 더 좀 괜찮아 보일 거예요. 예전에 호텔에서 대리석으로 그렇게 많이 했어요. 벽하고 바닥을 같은 타일로 하는데 벽을 예를 들어서 약간 반질반질하게 했다면 바닥은 약간 꺼끌꺼끌하게 왜 낙상사고를 일으키지 않게 하려면 많이 넘어져요. 그렇죠. 넘슬립되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일반 인테리어 리모델링시장에 들어오는데 600, 600각짜리 타일 자체가 비싸고 시공비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가성비 시장에서 그걸 쓸 수가 없죠. 요즘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인테리어에 그렇게 비용 많이 아끼지 않거든요. 그렇죠?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서도 그거에 따라줄 수 있는 인테리어가 되면 좋으니까 좀 돈 아끼지 않는 부분이 됐을 때는 어떤 부분까지 고려하면 좋다도 궁금합니다. 네네. 일단은 형태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트렌드가 욕조보다는 샤워부스를 많이 선호합니다. 욕조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욕조를 없애고 샤워부스? 네. 보통 이제 욕실이 두 개 있을 때 공용 욕실에 욕조, 부부 욕실에 샤워부스 이렇게 맞아요.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욕조 자체를 아예 없애는 분들이 많아요. 비율로 치면 하는 80% 정도 없애는 경우가 많습니다. 컬러적인 부분에서도 봤을 때 벽 바닥을 전체적으로 어둡게 하는 것들을 선호하는 고객들이 많아요. 그러면 왠지 뭐냐면 좀 아늑해. 그리고 조명 자체도 우리가 보통 욕실 조명을 하면 조명 컬러가 원래 세 가지가 있거든요. 주광색, 제일 밝은, 그리고 주백색, 그리고 전구색. 전구색 아니면 주광색의 사이, 주백색. 주백색이 보통은 한 5000K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백색이냐 전구색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간 자체를 약간 어둡게 하고 전구색을 탁 떨어뜨리면 엄청 아늑해 보여요. 내 취향이에요. 저는 전구색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쵸? 거기서 좀 고급스럽게 들어간다고 하면 수전 자체가 노출형이 아닌 매입형. 매입형이라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 수전들은 다 벽에서 급수라고 해서 냉수 온수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연결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타일 안쪽에 그런 뭉치가 들어가는 형태. 뭉치 들어가 있어서 여기는 딱 그냥 구멍 하나. 그렇죠. 그러면은 토수구만 나와 있는 상태, 손잡이만 나와 있거나 샤워부스 같은 경우에서도 해바라기만 하나 딱 나와 있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훨씬 고급스럽게 연출이 되고 양변기 같은 경우에도 요새는 이제 비대 일체형 같은 걸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제품 자체는 고가의 제품이기도 하지만 좀 있어 보이죠. 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 어두운 톤에 포인트가 되는 전구, 라이팅을 쓰고 수전유를 매입을 하게 되면 어딜 가더라도 야 이거 호텔 욕실 아니야? 뭐 이런 느낌. 거의 호텔 분위기 날 수 있겠네요. 예. 세면대 같은 경우도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벽에다 부착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호텔 같은 데 보면 대부분 여기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걸 탑볼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볼 자체가 밑으로 들어가서 위에는 똑같은데 구멍이 뚫려서 우리가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언더볼. 그래서 탑볼이든 언더볼이든 그런 식으로 세면대 욕실장을 만들면서 연출하게 되면 또 훨씬 고급스럽죠. 근데 볼이 좀 불편하던데 이게 잘 튀고 그래가지고 폼은 괜찮은데 주부들은 별로 안 좋아. 주부들 별로 닦아야 안 되잖아요 여기를.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탑볼이나 언더볼 둘 다 마찬가지긴 한데 언더볼 같은 경우 그게 더 심해요. 탑볼 같은 경우 좀 덜하긴 한데 볼이 있고 뒤에 수전유가 이렇게 있잖아요. 물을 쓰려면 이제 이렇게 가야 되니까 여기서 물이 흘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있는데 좀 이쁨을 위해서는 감내해야죠. 뭐. 그럼 수전 색깔 같은 거는 어떤 게 있어요? 수전 색깔은 골드 아니면 이렇게 실버 보통 그렇게 나뉘잖아요. 화이트한 욕실 만들었다라고 하면 골드가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요. 근데 보통은 통상적으로 약간 조금 어둡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이보리나 그럴 때는 오히려 그냥 무난한 실버로 가는 게 좋고 여기서 또 하나 들어가자면 같은 실버인데 이게 무광이나 유광이나 차이가 또 있어요. 요새 무광을 고객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때가 좀 덜 껴 보여요. 그러겠네요. 반질반질하면 물때가 많이 보이잖아요. 많이 보이죠. 근데 무광 같은 경우는 좀 덜 보이거든요. 가격대가 좀 올라가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하시면은. 사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가는 곳이 화장실이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눈이 너무 부시면은 다들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기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편안한 조명을 좋아하는데, 아까 정국상 말씀하셔서 좀 공감을 했고, 이런 샤워 부분 잘 활용한다 하면 여러분들도 정말 괜찮은 호텔 같은 그런 부분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탑볼이나 뭐 다운볼 같은 경우에는 실용성 부분을 좀 감안해서 적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인테리어가 하나를 힘지다 보면 또 다른 것도 잘하고 싶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포인트별로 좀 간단히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안방 인테리어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안방에서는 제가 또 궁금한 거는요, 등이 궁금해요. 안방 조명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조명하고 이거 또 친구하고 화장대도 사용하고 하니까 안방 포인트는 어떤 걸 보고 하면 좋을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안방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느낌. 다른 데는 화이트한 벽지를 썼더라도 안방 정도는 약간 무드 있는 컬러를 쓰는 것도 괜찮다. 아, 무드 있는 컬러. 네, 그러니까 약간 그레이시하게. 더불어 항상 조명이 중요한데 안방 등은 약간 전구색이나 또는 주백색이나 주백색. 그리고 포인트로 다운라이트를 조금 계획을 하는 거죠. 우리가 계획을 할 때 전기를 콘센트 스위치가 보면 한 개밖에 뽑아져 있지 않더라도 그걸 회로 분리해서 두 개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메인 등은 주 백색 정도의 직부등이 하나 딱 나오고 다운라이트가 무드등으로 하나 나오게 한다면, 부부 침실 같은 경우는 직부등 굳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다운라이트 정도만 좀 은은하게 켜놓고 주위가 약간 그레이시한 느낌으로 톤이 다운되기 때문에 좀 약간 분위기 잡기는 좋을 수 있겠죠. 여러분 뭐 좋은 포인트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어쨌든 도배지를 좁은 곳이라 하더라도 안방만큼은 약간 그레이나 좀 어두운 톤으로 무드 있게 잡을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조명 같은 경우를 대부분 또 1구짜리 조명이 있는데 이거를 2구로 바꿔서 무드등 하나, 그러니까 분위기 잡을 때 하나, 그냥 평상시 모드 하나. 그렇죠. 그렇게 해두면 정말 좀 유용하다. 근데 여기서 팁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벽체 자체의 컬러를 약간 그레이시하게 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천장까지 가면 안 돼요. 천장까지 하는 순간 돈굴이 됩니다. 돈굴이 되기 때문에 천장을 일단 기본적으로 화이트한 느낌으로 가도 되고, 벽체만 벽도 새벽을 다 그레이시하게 하는 거죠? 옛날에는 한쪽 면이 포인트로, 그러니까 침대 헤드월 쪽에 포인트로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뭐 애들방도 마찬가지예요. 핑크나 블루나 이런 거 애들방.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면을 포인트로 하는 것보다는 그 면 자체를, 방 자체의 면 벽체를 다 같이 해주는 게 좀 좋다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하죠. 여러분들 그냥 포인트만 기억하셔도 인테리어 컨셉 잡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게 붕 뜨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거실은 어떻게 잡아가면 될까요? 거실 정말 중요하죠. 주방과 거실은 뗄래 뗄 수가 없죠. 바로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같은 느낌으로 연출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주방에 대한 느낌이 거실로 같이 따라오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일반적으로는 주방 말고 거실 같은 경우는 밋밋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밋밋하게 하는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럴 수는 있죠. 아트홀, 그러니까 TV가 설치되는 부분. 그거 궁금했어요. TV가 설치가 어떻게 되는 부분에 아트홀로 어떻게 마감할 거냐. 예를 들면 돈이 좀 있다라고 하면 타일 같은 경우 쓰면 좋겠죠. 우리가 저번 편에 이야기한 것처럼 타일이 좀 큰 타일들 쓰면 좋고. 아, 여기도 큰 타일 쓰는 게 더 고급지다. 고급스러워 보이고. 그리고 타일 같은 경우는 패턴 자체가 요새는 이제 그 뭐 600, 그리고 400에 800. 여기서 400이라는 거는 40cm, 80cm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600에 1200 뭐 이런 타일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일이 커지면 공간이 시원해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연출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럴 땐 조금 타일 느낌을 내고 싶은데 타일이 아닌 디자인 월이라는 제품을 쓰면 돼요. 디자인 월. 쉽게 이야기하면 마룬데 폭이 되게 큰 거예요. 타일처럼. 그렇게 되고 패턴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거는 타일보다 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인트를 내고 싶은데 그 돈도 없다 라고 하면 거기 벽지 칼도 다르게 가는. 이게 사실 트렌드를 많이 타요. 그럴 것 같으면 그냥 통으로, 그냥 흰색으로 통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들긴 해요. 근데 뭐 디자인은 정답이 없으니까.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거실에는 항상 어쨌든 TV 다이를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TV를 이 벽걸이를 추천하세요? 아니면 이렇게 또 스탠드를 추천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사무장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무조건 다이를 놓는다. 이 개념이 약간 이제 없어졌어요. 뭐냐면 TV 장식장 자체가 사라지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요즘 사라지고 있어요? 아예 사라져버려요. 그럼 여기서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콘센트 위치를 어디로 두느냐. 콘센트 위치 왜 중요하냐면, 결국 우리가 TV를 콘센트에 꼽아야 되잖아요. 꼽아야 되니까. 그렇죠. 다른 기기들도 많이 꼽잖아요. 맞다. 근데 그게 어중간하게 TV와 장식장 사이에 톡 있으면
쫄 때 대고 막 완전 난잡해지거든요. 그렇죠. 마지막 자, 그래서, 마감이 없는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TV장을 설치한다라고 하면 미리 TV장을 어떤 거를 선택을 하고 그 높이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계획을 하고 그 밑으로 숨기는 게 중요하다. 아, 히든으로. 히든으로.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야 장에 가려질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 자, 두 번째. 난 벽걸이를 하고 싶어. 근데 벽걸이를 하더라도 스위치 위치, 콘센트 위치를 안 옮기면 쫄대가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위치를 TV 뒤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네네. 벽걸이 TV만 보이는 거죠. 여기서 한 개 더 꿀팁. 오. 돈을 좀 쓰긴 해야 되는데 TV가 매립되는 형태로 벽체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 옆에서 보이니까. 그렇죠. 옆에서 보면 브라켓 보이고 전선 보이고 모뎀 막 이런 거 보이잖아요. 네. 그게 보기 싫으니까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TV를 설치하기 위한 브라켓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이즈 옆에 스위치 콘센트를 옮기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게 되면 다 숨길 수 있으니까. 아, 다이어트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좋다. 아, 우리가 인테리어를 아무리 잘 해놨어도 막 선이 막 난잡하게 되어 있으면 뭐 가구를 넣고 나서는 인테리어가 되게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그걸 숨기려고 쫄대 대고 하는데 디테일은 처음부터 그냥 가구 배치를 생각하거나 TV다에 놓을 것을 생각을 해서 전기 배선 콘센트를 미리 따놓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TV의 이런 브라켓 그 높이까지 생각해서 제작한다고 하면 선을 완벽하게 꾸미면 그냥 집에 벽에 딱 테레비만 있고 정말 깔끔한 인테리어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주부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 에어프라이기, 커피포트 이게 꼽아야 되는 게 전자레인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거기다 뭐 더 덧방에서 멀티탭을 낄 수는 없잖아요. 처음에 콘센트, 전기 조명을 한다고 하면 그게 원래 깔끔한 인테리어의 또 가장 큰 이런 노하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턴키로 맡기거나 직영을 할 때 있잖아요. 네. 필히 내가 어떤 가전기기를, 가전제품을 쓸 건지를 미리 그렇죠. 확인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설계 단계에서 공사하기 전에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멀티탭 써야 되는 거예요. 네. 돈을 몇천만 들여가지고 만들었는데 멀티탭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체. 맞아요. 요즘 세탁기만 쓰는 게 아니라 또 건조기도 써요. 맞습니다. 이 싱크대랑 화장실뿐만 아니라 여기에 가구 배치까지 생각하신다고 하면 정말 깔끔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실제 사용할 때 그렇게 하는데 네. 이게 임대용이라고 하면 네. 보편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거실에 그 장 을 생각하면 될까요? 일반적으로 임대용은요. 저는 임대용을 할 때는 다른 걸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 위치 그대로. 이런 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동축 케이블이라는 거하고 오디오 선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옛날 TV 같은 거 보면 TV로 바로 벽에다가 동그랗게 돼 있는데 꼽잖아요. 그걸 이제 동축 케이블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런 거 요새 거의 안 써요. 그런 거 없애거나 아니면 오디오라고 해서 단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어요. 그것도 안 쓰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없애거나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 실질적으로 뭔가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치를 옮기지 말고 네네. 필요 없는 거는 없애라. 예, 예. 전자기기가 좋아졌으니까. 그렇죠. 예. 요새 뭐 와이파이 다 잡히니까. 네네. 예. 다 무선으로 되니까. 그렇죠. 사실 사람들은 그거를 큰일 날까봐 안 건드는 거죠. 뭔지도 몰라요. 예. 전기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안 건드는데 그냥 요즘은 전자제품이 워낙 좋으니까 뭐 스피커도 블루투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웬만한 건 다 없으라는 얘기입니다. 거실에서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역시나 거실도 조명입니다. 그래, 거실 조명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선호하는 게 임대용 주택에서는 어쩔 수 없어. 그냥 등 달아야 돼. 그냥. 그렇죠. 집부등 하나 달아야 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등 같은 거를 고를 때는 세 가지를 봐야 되거든요. 뭐냐면 아까 빛의 밝기, 그리고 빛의 세기, 그리고 휘도라는 걸 봐야 돼요. 휘도? 눈부심. 이게 뭐냐면 눈부심. 싸구리 제품을 사잖아요. 네. 그러면 분명히 이상하다. 송도 부자가 거실등 할 때 보통 뭐 예를 들어서 100에서 150W 쓰라고 이야기했고 주 광색이니까 뭐 한 6000K 정도 하라고 했어. 네. 그걸 샀어요 그냥. 네. 근데 눈이 너무 부셔. 이게 뭐야 이거.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는 휘도를 봐야 돼요. 이게 눈부심에 대한 게 싼 제품이나 이런 거는 너무 과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휘도까지도 계산해서 제품을 좀 구매를 하면 좋다. 그럼 적정 휘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휘도는 뭐냐면 이렇게 설명을 해도 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수치로만 이런 거만 봐라.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전국 가게 가잖아요. 그러면 딱 보면 보여요 그게. 내가 봤을 때 눈이 딱 부시잖아요. 아, 눈 부신 게. 눈 부시기 때문에 그게 휘도가 높고 이게 사람들마다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한번 전구를 봤다가 단데 봤으면 좀 멍한 느낌이 나는 게 그게 휘도인 거군요. 그렇죠. 이게 그걸 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또 노안 때문에 그런 줄 알았거든요. 뭐 노안도 한몫을 하는 거 아닌가? 제가 이거는 직부 등에 대한 것만 얘기한 거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포인트를 준다라고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운라이트
예, 다운라이트를 적절하게 그러니까 쓰는 다운라이트가 네. 거의 할로겐 등을 말씀하시는 거죠? 동그란 네. 등에서 나오는 등에 요새는 다운라이트 같은 경우도 전부 다 LED로 다 나오고 네, LED로 하면 어쨌든 전기세 부담 없잖아요. 그렇죠. 다운라이트의 좋은 점은 뭐냐면 우리가 안방에서 무드등 그리고 욕실에서 간접등의 무드등 이런 무드등에 대한 역할이 뭐냐면 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입등의 다운라이트 같은 경우도 되게 편안한 분위기를 그렇죠. 만들어줄 수가 있고 또 하나 많이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집집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천장이 위로 올라가 있는 경우 집 많잖아요. 그러니까 평으로 되어 있는 집도 있고 약간 올라가 있는 집도 있는데 이렇게 올라간 집들을 단천정이라고 해요. 천정을 단천정. 근데 이거를 그냥 밋밋하게 남기는 것보다 날개라는 걸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우리가 T5나 LED바 같은 걸 넣으면 완전 또 무드등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가격은 좀 들어가긴 하겠지만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어쨌든 뭐 공간이 어떻게 조명을 비춰주느냐에 따라서 사실 엄청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제 직부등 등에 천장에 바로 달려있는 등 있잖아요. 그런 등에 익숙하신 분들은 간접 조명을 경험해보지 못하면 야 어두워서 되겠어? 라는 분들이 10분이 9명이에요. 아 그렇죠. 간접등이 얼마나 요즘 좋아졌는데. 근데 그거를 경험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천장등을 안 켜요. 이것도 쉽게 생각하면 호텔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텔. 호텔 같은 경우 가면 우리는 호텔은 등 자체가 직부등이 아니고 다운라이트나 플로스탠드 같은 간접등으로만 연출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을 우리는 스스로 욕구가 있는 거예요. 야 근데 나는 이거 밝기도 해야 돼 라고 할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디밍이 되는 제품을 쓰면 돼요. 디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색의 밝기를 조절하는 거거든요. 조광기라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주광색으로도 하고 전구색으로도 하고 아 맞아 요즘 색깔도 바뀌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디밍이라고 하는데 아, 그거를 디밍. 다 같이 쓸 수 있는 제품으로 하면 돼요. 아 네네. 돈 있으면 뭐 그냥 그렇죠. 전체적으로 아까 주방하고 일단 거실 너무 따로 놀지 않게 결이 같게끔 좀 조명이나 이런 톤을 맞춰가면 된다. 네네. 네, 전반적으로 조명도 다운라이트도 최대한 활용을 해라. 맞습니다. 셀프 인테리어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따라다녀야 되는 분은 전기하신 분이 왔을 때 여기 구멍 하나만 더 떨어주세요. 여기 구멍 하나만 더 떨어주세요. 여기 콘센트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사실 그것들 좀 잘 챙겨야 되고. 맞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 같은 거 알려고 할 때 성도 부자님이 이제 운영하시는 뉴빌드 TV도 보면 되지만 또 다른 노하우 같은 거 전해주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제가 옛날에 책을 낼 때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모델하우스를 많이 보라고 했어요. 책 제목이 뭐죠? 집값 높여도 잘 팔리는 부동산 인테리어. 다시 한번 발음이 좀 셌거든요. 네. 집값 높여도 잘 팔리는 부동산 인테리어. 저도 그거 보고 공부 좀 했습니다. 아 진짜요? 오래 지속되지는 않지만 잠깐 스테디셀러가 됐는 사실 인테리어 책이 베스트셀러 되기가 정말 힘든데 저도 결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결과 되게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일단 제 책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모델하우스를 좀 팔아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건설회사에서 이제 해당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모델하우스를 보면 좋은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는 소금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좋은 부분은 이 바닥에 마감지가 어떻고 타일이 어떻고 욕실이 이렇게 했네 조명을 이렇게 썼구나 이런 건 좋은데 모델하우스에 들어가는 가구들 있잖아요. 그거 되게 작게 만들어요. 미니어처처럼. 예를 들면 우리가 4인용 식탁 같은 경우에 보면 1400 정도가 돼 일반적인데 아무리 작아도 1200 정도. 근데 모델하우스에 가면 막 1100짜리 만들고 의자만 달랑 들어가게. 미니어처처럼. 그렇죠. 미니어처처럼.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안방 같은 데 가면 침대가 우리가 킹사이즈 보통 2m짜리 쓰는데 한 1600짜리 막 이런 거. 애들 많이 쓰는 거. 예. 뭐 그런 거라든지 간접으로 들어가는 그 스팟라이트. 그러니까 모델하우스 용으로 들어가는 라이팅들이 있어요. 그게 더 밝아 보이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조금 감안하셔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모델하우스를 그렇게 보시는 게 좋고요. 리모델링 시장은요. 리모델링 시장에서의 인테리어 된 걸 보시는 게 좋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인스타 같은 경우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검색을 하면 다 거의 다 대부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이제 즐겨찾기 정도 이렇게 해서 그 인스타 나오는 거를 그냥 무작위로 막 하지 말고 카테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욕실, 거실, 침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모아놓는 거예요.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비싼 돈 들여서 내가 원하는 집을 만들려면 내가 원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거기다 아웃풋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레퍼런스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가능한 건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 건지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이런 느낌을 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 건지 이런 식으로 아주 좀 협의하는 게 좋죠. 네. 최종 구매자가 자기가 원하는 취향을 잘 좀 준비를 했다가 네네.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하는 게 가장 서로의 분쟁도 없고 원하는 모델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마치려고 했는데 바닥재하고
그걸 안, 바닥질을 안 하는 장판. 아, 장판? 네, 장판을 안 하잖아요, 요즘. 장판은 네. 사실 요새 많이 안 하는데, 임대용일 때는 네. 보통 2.0T 많이 쓰죠. 네, 2.0T 많이 쓰는데. 장판. 네네. 어느 정도 비용이 된다라고 하면, 마루 같은 경우는 강마루, 강화마루 있는데, 네. 강화마루가 강마루보다 좀 싸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뭐 연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고. 데코 타일은 별로죠? 데코 타일은 벌어지잖아요. 우리는 온돌 문화잖아요. 온돌 문화다 보니까 이게 이제 벌어져 버려요. 예. 물론 강화마루 같은 경우에도 벌어짐에 대한 문제는 좀 있긴 한데 그거는 좀 약간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 같습니다. 그럼 장판 아니면 마루를 추천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그냥 진짜 임대용 저렴해 보자 가고 싶다라고 하면 2.0T 정도의 장판으로 가고 그게 아니다. 약간 조금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 왜 그러냐면 물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 그럼 내게 똑같은 퀄리티면 안 나가니까 뭔가 포인트를 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뭐 그 정도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보면 방법이 되지 않을까.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도움 정말 많이 됐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저는 이미 투자를 많이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몰랐던 부분도 많이 좀 챙겼어요. 나와주신 소감 한마디 말씀해 주십시오. 예전에 제가 유튜브 방송을 막 하고 할 때도 고민을 많이 하셨었는데 네. 아주 커져가지고 이제 뭐 구독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나온 거를 또 필두로 해서 조금 더 구독자가 좀 늘고 시청시간도 늘고 하면은 오늘 제가 또 촬영했던 부분에 대한 게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을까 네.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의 인테리어 할 때 좀 정석 챙겨야 될 부분 다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저는 정말 좋은 방송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처음에 감사합니다. 복장에서는 기대도 안 했어 그냥. 예. 이 정도면 난 좋은데. 유쾌하고 또 정말 현장 경험이 많고 오늘 아낌없이 우리 행크TV 구독자분들께 팁을 말씀해 주신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